대표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덧붙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봅니다. 정말 꼼수를 쓴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격적인 쥐소미아 파기 선언, 우리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까지만 해도 쥐소미아는 연장 결정할 것으로 모든 국민이 예상했었습니다. 전격적인 쥐소미아 파기 선언,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29일 특별기일로 지정해서 선고하는 그런 선고기일을 정한 것, 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저는 이것이 바로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 작품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반일 선동의 인질로 잡혀있던 이 쥐소미아가 끝내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끝장나 버렸습니다. 대통령 측근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당장의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쥐소미아라는 안보 포기, 그걸 버린 겁니다. 정말 조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조국을 버린 것입니다. 쥐소미아는 한일 관계와 미일 동맹이라는 끈으로 연결된 사실상 한미동맹의 중대한 안보적 장치입니다. 즉각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이라는 매우 단호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도 모자라 이제 한미동맹까지 끝장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주한미군 철거라는 그런 플랜카드가 광화문 거리에 나돌고 있습니다. 철거와 철수의 차이를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북군사 합의 이후 안보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취지로 여권과 청와대는 설명합니다.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북한이 연일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신종 미사일은 대한민국의 미사일 체계로 방어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적 위협이 높아만 지고 있는데 결국 쥐소미아를 이렇게 파기하겠다는 것, 이것은 오로지 국익은 관심이 없고 정권의 이익, 오로지 그들의 총선, 대선 전략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저께 강수석이 이 여론에서도 쥐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다. 결국 이 정권은 안보에 대한 생각보다는, 국익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권에 이것이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만 생각하는 그런 정권입니다. 이제 쥐소미아 파기 끝까지 다시 철회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답은 하나이다. 우리가 빨리 정권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의 안보 튼튼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